중3 선주 중 동아용 교재 3과 수업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과 주요 문법입니다. 먼저 두 가지가 나올 텐데, 첫 번째 계속적 문법에 관계되면서 which, who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물론 whom도 됩니다. which, who, whom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it, that 강조 구문입니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 주어가 주어 엄청 길어지고, 뭐 이 가주어, 진주어 구문 같은 경우에 to 부정사도 있죠. it 어쩌고 저쩌고 to도 있고, 이게 진주어 하는 거 이제 중1 때 배웠고요. 그다음에 중3 때 that절이 진주어를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먼저 계속적법에 관계되면서 which, who, whom에 대한 얘기. 자, 예문으로 나와 있는 거, 본문에 나와 있는 문장일 텐데요. This book is about King Sejong who invented Hangul. 이 책은 요 세종대왕에 대한 건데, 세종대왕은 한글을 발명했다, 창제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쭉 이전에 다 계속적용법에 관계되면서 다루었으니까, 뭐, 거기에 관련된 뭐 배웠던 것들 리마인딩 시키면서, 뭐, 예를 들어서, She has two sons. 뭐. 이 문장하고 She has two sons. 자, 이 두 문장을 정말 거의 똑같이 생겼고, 차이점이라고는 쉼표 하나가 있을 뿐인데, 자, 위에 있는 이것을 보고, 위에 있는 이것을 보고, 위에 있는 이 후를 보고, 이 후를 보고 뭐라고 했었냐면요, 지금 이제 관계사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정적 용법의 관계사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거기에 비유해서 이 부분을 보고 뭐라고 했냐, 계속적 용법의 관계사절이라고 합니다. 자, 한정적 용법은 제가 끊어읽기 할 때 뭐 끊어읽기 다 표시해보면 She has what? Two sons. Sons인데 어떤? Who are doctors?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오케이. 그리고 해석을 써보면 얘는 이런 문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차이점이 뭐냐, 위의 문장은 또 다른 아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녀에게는 의사인 두 명의 아들이 있다라는 문장이고요, 다른 아들이 있을 수 있다 했어요. 하지만 밑에 문장은 그녀에게 아들은 둘밖에 없는데 다른 아들이 또 있는 건 아닌데 그들이 모두 다 의사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문장이라고 했었어요. 이런 차이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해보면 뭐 계속해서 비슷한 거 해봅시다. 뭐 해볼까요? 일단 한정적으로 먼저 자, 요 두 문장을 비교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요 녀석 지금 목적격이죠. 목적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략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대수로 치환도 가능하죠. 그래서 뭐 요거 다 써보면 Ctrl-C 자, 그래서 I bought a book. 나는 책을 샀는데, 책은 책인데 어떤 책?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이거 한정적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을 구입했다.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얘가 선행사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우리말 해석해서, 얘를 먼저 해석해서,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중인 책을 구입했었다. 이런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쭉 컨트롤 C, 컨트롤 V 한 이유는, 이렇게 한정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녀석이 뒤에 이렇게, 이 녀석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게 있으면 좀비다 라면서 얘기했던, 이게 여기에는 위치가 무슨 격 관계대명사다?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뭐 요렇게 생략을 해서 I bought a book, I'm reading now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대수로 바꿔 쓸 수도 있었어요. I bought a book that I am reading now 이렇게도 가능했지만, 근데 이렇게 계속적 용법 같은 경우에는 얘가 뭐로 치환도 할 수도 없고, 대수로 치환할 수도 없고, 이것도 이렇게 대수로 치환하면 어떤 문장이 된다? 틀린 문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치환할 수가 없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모두 불가능하다. 생략도 할 수가 없습니다. 생략도 할수 없고, I bought a book. 뭐 굳이 생략을 하고 싶다면, 위치를 안 쓰고 싶다면 대신 쓸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었냐? And I am reading it now. 난책한권 샀는데, 그리고 난 그걸 지금 읽고 있는 중이야. 요런 식으로는 가능하다고 했었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형태적인 특징은 앞에 이렇게 쉼표가 있는 거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덱 같은 경우에, 관계대명사 덱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용법에 쓸수 없다라고 학생들한테 알려주면,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 학생들이 있냐면, 대답에 쉼표가 있으면 틀리는갑다, 틀린 문장인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I like this. 뭐 간단한 예를 들면, 나는 이것도 마음에 들고 저것도 마음에 들고 또 저것들도 마음에 들어 이렇게 했는데, 이 대답에 쉼표가 있다고 해서 막 시비고 이거 틀렸다 막 이러는데, 이거는 지금 관계대명사 대시 아니고 지시 대명사죠. 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얘가 지금 관계대명사기 때문에 이게 틀린 거지 다른 이유로 틀린 게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 용법 같은 경우에는 생략도 할수 없고, 그 다음에 대수로 교체할 수도 없고, 대신에 and나 뭐 내용에 따라서 but, so, for 이런 것들로 바꿔 쓸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예, 요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요거 같은 경우에도 뭐 똑같죠. 예, that로 바꿔 쓸수 없습니다. 이거 틀린 문장 되고요. 예, and they 정도로 바꿔 쓸수 있겠죠. and they are, she has two sons and they are doctors. 요런 식으로 될수 있다라는 게 계속적 용법에 관계대명사에서 문법적으로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교재에 어떻게 설명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래, 계속적 용법의 형태적으로, 그죠, 관계대명사 앞에 쉼표가 있고, 그 다음에 관계, 여기 지금 이제 관계대명사가 받는 선행사의 범위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자, 계속해서 예문. I want to see the Mona Lisa, which Leonardo da Vinci painted. 이렇게 콤마가 없고, 이런 걸 보고 제한적 또는 한정적이라고 한다 했었어요. 한정적 용법의 관계사인데, 지금 얘가 지금 여기 선생님이 지금 관계사절을 이렇게 표시하는데, 얘가 꾸미는 게 선행사인 더 모나리자만 꾸미고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를 보고 싶다. 여기 그렇게 돼 있죠. 나는 저 다빈치가 그렸던 모나리자. 얘가 선행사죠, 선행사.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린 모나리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딴 사람이 그린 모나리자 말고 레오나르도가 그린,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를 보고 싶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쉼표가 있죠. I want to see the Mona Lisa, 쉼표, which Leonardo painted. 나는 모나리자를 보고 싶은데, 그리고 그것은, 여기에 얘 위치를 다른 표현, 여기에 있는 이 표현 말고 다른 걸로 하고 싶다면 여기에 and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it을, 더 모나리자를 it으로 받아서 이렇게 넣어주면 같은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모나리자 보고 싶고, 그리고 그 모나리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보고 계속적 용법이라고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얘를 and it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계속종역법의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전환이 가능한데 내용에 따라서 and나 but이나 요게 이제 because의 의미라 그랬어. because for 뭐. 그 다음에 though 비록 뭐뭐이지만 이런 뜻이죠. 이런 것들로 바꿔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이고 있는데요. She bought a laptop which was broken. 그러니까 그녀가 랩탑을 샀는데 고장났다는, 고장나 있었다는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she bought a laptop but it was broken. 구입했지만 그러나 and는 어울리지 않죠. 그리고 고장났다가 아니고 그러나 고장났다가 어울리겠죠. 그 다음에 자, 이 문장은 되게 이상한 문장이 됐어요. 이 문장. She bought a laptop which was broken. 그래서 그녀가 어떤 거를 샀다? 고장난 노트북 컴퓨터를 샀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여기 쉼표가 없으면 어떤 의미가 되냐, 일부러 고장난 걸 샀다라는 그런 느낌이 전달되고 있죠. 제한적 용법으로 썼기 때문에. 오케이. 고장났음을 알고 있었는데도 샀다라는 얘기처럼 보이고요. 이 문장은 위에 문장은 샀는데 알고 봤더니 고장나 있었다. 그러니까 느낌이 다르죠. 계속적 용법과 한정적 용법이.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예 하나 더 보면 The Louvre, 루브르 뮤지엄이겠죠. 루브르 박물관 has thousands of works of art, most of which were stolen. 예,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은 수천 점의 예술 작품이 있었는데 대부분은 모대어진 거였다? 훔쳐, 도둑맞은 거였더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which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여기에 and를 넣죠. most of, 그 다음에 works of art,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most of them, and most of them. 자, 잘 보세요. 여기에 위치가 and하고 them으로 and most of them were stolen 이런 식으로 갈려서 나오죠. 그래서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가 되고 있죠.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가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부분 세 번째 설명은 뭐냐, 자, 우리 한정적 용법 같은 경우에 비교해서 보면 요것만이 요 녀석의 꾸미를 받는다 했죠. 하지만 계속적 용법 같은 경우에는 선행사뿐만 아니라, 이 말이야, 선행사뿐만 아니라 앞문장 전체의 내용이 모두 선행사처럼 역할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some animals can use tools which I feel amazed at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동물들은 뭐 할 수 있는데,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데 나는 그 점에 대해서 뭐 했다? 어떤 감동을 받았다, 뭐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위치가 받고 있는 게 이 문장 전체의 내용, 어떤 동물들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나는 feel amazed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뭐로 바뀌느냐, and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전체가 선행사니까 요 tools를 보고 and day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아주 좋은 예문이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제 이 위치 대신에 뭘 쓸 수 있냐라고 물었을 때 and I feel amazed at them 이런 식으로 and하고 them으로 불리하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얘가 amazed 하는 부분은 도구에 amazed 된 게 아니고 앞문장 전체니까 문장 전체는 앞만 길어봤자 it인 거죠. 그래서 it이라든지 또는 that이 돼야 되지 them이나 이런 걸로, 여기에 them 같은 게 이렇게 them이나 또는 뭐 those 같은 이런 게 와 있으면 다 틀린 거예요. 지금 문장 전체가 선행사기 때문에. 내가 feel amazed at 한 건 뭔가 이제 깜짝 놀랐다라는 얘기 하는데 도구에, 선행사처럼 보이는 도구에게 놀란 게 아니고 some animals can use tools라는 점, 이 문장 전체고 문장 전체를 안만 길어봤자 단수죠, 단수.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that이나 it 같은 단수가 와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문장 전체가 모두 선행사처럼 역할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제한적 용법, 한정적 용법의 관계사와는 다르게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문장 전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and와 뭐, 내용상 and와 어울리니까 but이나 뭐 for나 이런 건 안 어울리고 그 다음에 단수로 잡아와야 되겠다. 오케이, 또 예문이 잘 나오고 있는데 It is good for the young not to give up their dream, which a few think to be natural. 그래서 일단 요거 뭐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의 주어. 그래서 누가 뭐 하는 것은 좋다 하고 있는 거죠. 젊은이들이 not to give up their dream, 그들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좋은데
Which of you think to be natural? 그러나 이거 뭐 그러나랑 어울리죠.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만 이 앞문장 전체의 내용, 젊은이들이 그들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한다. 자, 우리말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포기해 좋은 일인데, 비록 소수의 사람들만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꿈을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앞문장 전체를 잡아왔어요. 그래서 더하고 그 다음에 a few think it 문장 전체니까 it으로 잡아오고 있죠. 그래서 which가 지금 접속사 though 뭐 but 해도 되겠습니다. But a few think it to be natural. 그래서 내용상 but이 어울리고 자연스러운 영역 and는 어울리지 않고 for도 어울리지 않고요. though나 but 그러나 라는 의미에 though도 but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a few think it 그러니까 여기 반드시 얘가 나타나줘야 됩니다.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문장 전체가 들어갈 거는 위치는 think it to be 여기에 사용된 구조는 think a to do 해서 a가 to do 한다라고 생각한다 요거를 사용한 거예요. a가 어떻다라는 것을 생각한다 요 구조를 사용한 거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없던 it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to give up their dream을 잡아왔단 말입니다. to give up not to give up their dream 꿈을 포기하는 것이 극소수의 사람들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젊은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래서 문맥상 접속사 but though와 대명사 to give up their dream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t으로 이 자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that이나 what은 뭐 that 뭐 what은 당연히 안 되고요. that도 계속적용법으로 쓸 수가 없고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로 바꿔 쓸 수 있다. 요거는 우리가 관계부사라는 파트 할 때 많이 다뤘던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they bought the farm. 그들이 그 농장을 샀고 which goat lived in. 그리고 거기에서는 누가 살고 있었다? 술에 살고 있었다. 염소들이 살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 위치는 여기에 in이 얘를 따라갈 수 있죠. 얘를 따라가서 in which goat lived 할 수 있고 또 in which는 where로 바꿔 쓸 수 있다. They bought the farm 쉼표 where the goat lived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도 있다. 자, 이미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 부분 숙제로 풀어서 자 다음 거 진행하기 전에 이런 것도 숙제라든지 필기한 것들 증명하는 것들 저한테 보내주고 나서 그 다음 수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지금 밀린 거 많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파트입니다. 뭐 이미 다룬 적이 있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자 it is interesting 그렇죠. 이 가주어죠. 그래서 그것이라고 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흥미롭다 뭐가 흥미로운데 흥미롭다 이렇게 던져놨으니까 당연히 뭐가 흥미로운데 무엇이 흥미롭니 라는 질문을 하기 전에 what is interesting 이라고 물을까봐 이제 that을 갖다 붙여서 완벽한 문장이 나옵니다. that the idea of using the word robot didn't come from Harold Henry himself. 그래서 뭐 그 단어 로봇을 사용하겠다는 생각이 그 사람 자신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 우리말 보면 여기서부터 않았다라는 거 여기까지가 주어죠. 주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엄청나게 길어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렇게 주어가 길어지는 것을 매우 부담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절 처리해서 뒤로 보내고 가짜 주어 it을 갖다 놓은 겁니다. 또 다른 예문을 보면 it is true 사실이다 그것이라고 하지 않는다 했죠. 사실이다 이랬어. 그러면 what is true 라고 묻기 직전에 무엇이 사실인지를 대절을 사용해서 완벽한 문장을 붙였어요. That he was the first president of the club. 그가 그 클럽의 동아리의 최초 첫 번째 회장이었다라는 것은 사실이다. 여기에 마치 시제일치가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인 건 지금도 사실이고 이건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여기는 현재 여기는 과거 여기도 마찬가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 점이 지금 와서 봐도 흥미롭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현재, 여기는 과거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밑에 설명 접속사 that 그러니까 겉 만드는 that이라고 맨날 얘기하죠. 겉 만드는 that이 명사절로서 주어의 문장에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할 때 이렇게 길게 표시된 부분을 뒤로 보내고 짧은 형식상 가짜 주어를 it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고 대절을 진짜 주어라고 한다. 그래서 it is interesting that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까? it is interesting 라는 것 완벽한 절 완벽한 문장과 관계사와의 관계대명사 대꾸와의 차이점은 겉만드는 뒷부분은 완전해야 되고 명사가 끼어들 자리가 없어야 된다고 했었죠. 오케이, 그래서 it is interesting 흥미롭다 that some animals can use tools 어떤 동물들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 여기에 요 부분 이렇게 보면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란다 자꾸 it이 끼어들 자리가 아무데도 없어요. 뭐 여기에 it을 넣을 수 없고 여기도 안되고 뭐 아무데도 it을 끼어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완전하다는 얘기고 지금 겉 만드는 대시다. It was shocking. 충격적이었다. That he lost the race. 그가 시합에서 경주 시합에서 졌다라는 것은 과거에 충격적이었다.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 아무리 여기 둘러봐도 it을 찔러 넣으려 해도 넣을 데가 없습니다. 뭐, he lost the race. 그가 졌다 시합에서 뭐 it을 어디다 놓을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라는 얘기고 완전한 문장을 겉 만드는 that이 진짜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중1 때 배웠던 거예요. 중1 때 배웠던 거. 목적으로 쓰인 대절을 수동태로, 요까지는 1학년 때 배운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수동태로 바꾸는 건 이제 지금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으로 쓰인 대절이 수동태로 바뀔 때도 과주어, 진주어 형식으로 표현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능동태 문장을 보여주고 있죠. 능동태에서 대절이 등장할 건데 능동태 문장 안에서 지금 대절이 무슨 역할을 할 거다?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걸 보여줄 거야. 그러고 나서 얘가 수동태로 바뀌는 과정을 보여주겠죠. 그래서 능동태에서 대절이 목적어입니다. People believe, 사람들이 믿는다. That Koreans are very diligent, 한국인들이 매우 부지런하다라는 것을. 이때의 that은 생략 가능하죠. 여기에 있는 위에 주어를 끌고 진주어 끌고 다니는 that은 생략이 불가능하지만 하지만 이 녀석은 생략 가능하니까 이거 괄호 추면 되겠죠. 생략 가능. 왜 안 돼? 얘는 생략 가능. 자, 근데 얘가 이제 수동태가 됩니다. 그러면 by people이 되겠죠. 여기에 by people 생략되어 있는데 by people 생략되어 있고 그러면 it is believed 여기에 지금 people believe가 시제가 현재죠. 그러니까 수동태의 시제도 현재가 돼야 되니까 it is believed that Koreans are very diligent by people. 그래서 이게 by people이 돼서 뒤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거니까 원래 문장은 that Koreans are very diligent is believed 였는데 주어 얘가 이 자리에 있으면 너무 길기 때문에 뒤로 가주어 진주어에서 뒤로 빼보내고 가짜 주어 갖다 놓고 그래서 it is believed 라고 믿어진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뭐뭐라고 믿어지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 경우에는 대절 안에 주어를 앞으로 보내서 문장 전체의 주어로 변화시키면 to 부정사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설명처럼 보이는데 자, 믿어집니다. 한국인들이 매우 부지런하다라고 라는 표현은 한국인들이 믿어진다. 한국인들이 믿어진다. 뭐라고? to be very diligent 하다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표현도 가능하단 말이야. 오케이. 자, 요거는 좀 연습이 좀 필요해요. 많은 예문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문제도 풀이하고 오케이. 그래서 요 부분이 지금 to be very brilliant 하다라는 것이 믿어진다. 명사 적용법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to 부정사구 또는 의문사절도 진주어가 될 수 있다. 뭔 소린지는 예문을 보는 게 좋겠죠. 오케이. 이거는 요거는 중1 때 배웠던 거예요. 중1 때 배웠던 거. 이것도 중1 때 살짝 배웠던 거고요. 그 다음에 ing 형태도 흔하진 않지만 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ing 뭐 예를 들어서 뭐 친구를 사귀는 것을 to make people 할 수도 있지만 아니, to make friends 할 수도 있지만 making friends 이렇게도 가능하잖아. Making friends is important. 이런 문장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얘는
이게 to make 했을 때는 to make friends is important 보다는 it is important to make friends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중1 때 배웠는데, 그렇다면 it is important making friends는 안 되는 걸까? 라는 궁금증이 있었다면 쓸 때도 있다. 흔하진 않지만 가능은 하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is good 의미상의 주어 for you to exercise every day. 좋습니다. 네가 매일매일 운동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도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고 to 부정사가 된다는 얘기고요. It is a mystery. 미스테리다. Why she left us? Why he left? 그가 왜 우리를 떠났는지라는 것. 자, 요거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에 It is a mystery why he left us 같은 경우에 좀 분석해 보면요. 자, 지금 이제 이 문장 It is a mystery why he left us 문장을 분석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It is a mystery 라는 문장 더하기 Why did he leave us? 왜 그는 우리를 떠났니? 이 두 문장을 합친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건 미스테리야. 그는 왜 우리를 떠났니? 됐습니까? 뭐 한글로 쓰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이 두 문장을 합치면 우리말 먼저 쓰면 그가 왜 우리를 떠났는지 라는 것은 미스테리다. 자, 그러니까 이 녀석이 지금 요렇게 직접 묻는 말이 이렇게 간접 묻는 말로 돼서 이 녀석이 간접 의문문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간접 의문문이라는 문법을 설명할 때도 얘기했는데 간접 의문문은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죠. 그렇죠? 명사절이니까 당연히 명사가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주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치면 It is a mystery 그 다음에 why 하고 그 다음에 it did가 leave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간접 목적, 간접 의문이 돼야 되니까 why he left us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에 mystery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관계부사가 아니고 두 번째 배운 관계부사가 아니고 제일 먼저 배운 의문사인 거죠. 이 문장으로 보통 거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의문사 절도 명사절이기 때문에 진주어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해 보였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 ing 형태도 되는 거죠. 자, it is no, 자 이거는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It is no use doing 이라고 해서 doing 하는 건 아무 쓸모, 무쓸모야 라는 거. It is no use crying. 울어봤자 소용없어. Over spilled coke. 엎질러진 콜라를 보고. 보통은 이제 spilled milk라고 해서 이거 속담이에요. 속담. 엎질러진 물. 이런 우리말 속담하고 똑같은 거. It is no use crying over spilled milk. Spilled 하면 spill의 pp형입니다. spill, 쏟다 라는 뜻인데 밀크가 쏟았겠어요? 쏟아졌겠어요? 쏟아졌겠죠? 그러니까 입장 바뀐 어떤 시 스피릿의 3단 변신이 스필, 스필트, 스필트인데 세 번째 녀석을 넣어서 스필트 해서 쏟겨진 밀크 위에서 뭐야 위에 스필트 된 밀크 위에서 crying 하는 건 no use다 해서 이것도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설명하는 건 생긴 게 it, that 강조 구문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겨서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t, that 사이에 어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있으면 무조건 강조 구문이다. 예. 그러니까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강조될 수가 있죠. 자, 이건 예문을 통해서 제가 좀 보여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강조 구문에서는 it, that 사이에 주로 명사 또는 부사 같은 게 쓰이고 그 다음에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는 it, that 사이에 형용사나 그러니까 형용사 같은 게 뭐 가끔씩 명사 같은 게 여기는 명사죠 지금 명사 같은 게 쓰일 때가 있다. 그 다음에 강조 구문에서 it, that 사이에 명사가 쓰이면 that절 뒤는 불완전해지는데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는 언제나 that 뒤가 완전하다. 설명이 많네요. 강조 구문의 that은 강조 대상에 따라서 who, which 등으로 대체 가능하지만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는 that은 다른 단어로 대체가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 얘들은 좀 예문을 통해서
자, 먼저 it that 강조 구문은 it that 강조 구문이 아닌 것부터 먼저 보면 뭐 I met her 뭐 at the restaurant at 7 뭐 last evening 이런 문장이 있다 칩시다. I met her at the restaurant at 7 last evening. 자, 그래서 이 끊어있게 하면 일단 이 부분 누가다 부분이니까 한 토막 할 거고요. 그러면 누구라는 질문이 된다니까 한 토막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where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입니다. 자, 그러면 it that 강조 구문에서 강조받을 수 있는 거 전부 다 밑줄로 표시해보면 동사 빼고 모든 토막이 다 지금은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아닙니다. it that 강조 구문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이 밑줄 친 부분들을 모두 다 it that 강조 구문에서 강조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게 몇 개냐?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이거 써놓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C 할 거고요. 하나, 둘, 셋, 넷. 자, it that 강조 구문을 하면 일단 met 쳐다봤죠? 시제 과거니까 It was 한 다음에 이제 바로 나였어. It was I that met her at the restaurant at 7 last evening. 이렇게 바로 나였습니다 할 때 이렇게 되겠죠. 이 경우에는 뭐 me도 할 수 있고 이렇죠. 근데 원칙상은 I가 맞고요. 바로 나였습니다. That met her, 그녀를 만났던 사람은 어제 저녁 6시, 7시에 식당에서. 그 다음에 이제 her를 강조하면 was 그대로 갈 거고 it was her, 바로 그였어. 한 다음에 I met at the 이건 좀 복사해놔야 됐다. 귀찮다. at 7 last evening 이렇게 될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바로 식당에서였어. It was at the restaurant.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I met her at 7 last evening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저녁 7시였어 이렇게 또 강조하고 싶으면 It was at 7 last evening 한 다음에 남아있는 거 I met her at the restaurant 이렇게 해서 it that 강조 구문은 강조 구문이 아닌 걸로 도대체 이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일까 아니면은 it that 강조 구문일까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지금 여기에 일단은 만약에 이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맞다라면 어디에서 틀어지느냐 하면 여기에 met이라는 동사 이 문장 같은 경우에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아닌 건 여기에 met이란 동사의 주어가 없죠. 그러니까 불완전하죠. 그러니까 이건 가주어 진주어 구문처럼 생겼지만 아니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얘는 이제 가주어 it that 가주어 진주어 구문 같은 경우에는 이게 that을 다른 걸로 치환할 수가 없는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who로 치환할 수가 있죠. 강조받고 있는 게 I라는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이게 또 it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아닌 걸 증명해 보면 이 문장하고 이 문장 둘 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아닌 건 똑같은 이유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여기에 지금 강조받고 있는 게 얘도 둘 다 명사가 강조받고 있으니까 that 뒷부분이 어떻다? 불완전하죠. 그쵸? 내가 만났다 그랬는데 목적어가 지금 없어. 목적어가 여기 와 있으니까 이 두 문장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아닌 이유는 똑같이 어떻기 때문이다?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이 뒷부분이 that 뒷부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얘들은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아닌 거고 it that 강조 구문인 거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지금 뭐가 강조받고 있다 여기에 이제 it하고 that 사이에 when에 대한 대답이 있죠. 아까 전에 보면 부사가 있으면 when, where, how, why가 있으면 무조건 강조 구문이라고 했으니까 이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이 부분이 완전하긴 해 빠진 건 못밖에 없기 때문에 부사밖에 없기 때문에 that 부분이 that 뒷부분이 완전하긴 해. 하지만 결정적으로 it과 that 사이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강조받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it that 강조 구문이 아니고 강조받고 있는 게 이 녀석이니까 가주어 진주어라면 that을 다른 걸로 바꿔 쓸 수 없지만 이 경우에는 얘로 바꿔 써도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 또 부사가 들어가 있는 거죠. when 여기 얘는 where에 대한 대답, 얘는 when에 대한 대답.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게 가주어 진주어라면 that 대신에 딴걸쓸수 없는데 얘는 이렇게 when으로 바꿔 써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들이 지금 it that 강조 구문인 이유는 그러니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아니고 이과의 주요 문법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아니고 it that 강조 구문인 이유는 이 뒷부분이 어떻기 때문이다? 공통적으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명사가 없기 때문에 it that 강조 구문이지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아닌 거고 뭐이 경우에 얘 같은 경우에 후나 또는 whom 같은 걸쓸수 있죠. 그 다음에 얘들 둘이도 똑같이 가주어 진주어가 아니고 it that 강조 구문인 이유는 여기에 when, where, how, why 중에 하나가 여기서는 where, 여기서는 when이 강조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that 대신에 이런 걸로 바꿔 쓸수 있다. 됐습니까? 이 부분은 비록 어떻지만 완전하긴 하지만 이 부분이라 하면 안 되게 이 부분은 완전하지만 명사가 빠져 있진 않지만 여기에 여기 설명처럼 부사가 들어 있기 때문에 when, where, how, why가 들어 있기 때문에 강조 구문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불완전하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요 설명 있죠. 요 설명은 어느 문장에 해당되는 거냐? 이두 문장에 해당되는 거죠. 불완전해진다. 그래서 얘는 가주어 진주어가 아니고 이때 강조 구문이다. 오케이. 그래서 뭐 대체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얘기했죠. 그랬습니까? 그래서 that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녀석들, 여기에 있는 이 녀석들, 얘들은 지금 가주어 진주어기 때문에 이거 쳐다보고 앞에 거 쳐다보면 돼. 이게 가주어 진주어인지. 이거 쳐다봤는데 이게 뭐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아니죠, 이거. 뭐로 바꿀 거야, 이거. interesting 있고 shocking 있고 이게 뭐. 그러니까 when, where, how, why로 바꿔 쓸 수가 있는 게 아니죠. 부사가 들어 있는 것도 아니고 명사가 들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오케이. 그렇게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부분 숙제로 풀어서 보내주시고 나서 그 다음 수업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이어질 수업은 뭡니까? 문법까지 끝났으니까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죠. 본문. 그럼 클래스 카드에 있는 기본적으로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왜 이렇게 미리미리 안 불러져 있냐? 여기 진행할 거니까 클래스 카드 그 3과 본문 있죠. 문장 암기.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서서히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